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활기차고 용이 수염이 있나? 수염 저도 한 번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림 보면 수염 있죠? 수염 있지. 네. 용 수염이 나오는 것 같아. 아니 좋은 거야. 우리가 용 수염을 보지는 못하잖아. 그치? 용 수염을 보지는 못하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. 학업의 운이든 금전의 운이든 건강의 운이든 나쁘진 않아. 왜냐면 용의 수염을 보기가 힘들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지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. 형아들 괜찮아. 언니들도 좋고. 33살 도약하는 형국이다 그래. 새로 뭘 도약하는 형국인데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했는데 하반기에는 나쁘지는 않다 그래. 그래서 형아 언니 아들이 용 중간으로 가. 몸 중에 용 이렇게 있으면 아까 22살 언니 아들은 이거 수염을 볼 수 있고 지금 오빠야들 언니 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중심에 설 거라고. 새로 시작을 하는 그런 나이의 인생의 중심. 근데 9월생? 9월생 말고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심폐소생술 해야 돼. 좀 안 좋은 거지. 너무 많이 상반기 중반기에 있잖아. 미친 듯이 좋다고 널뛰다가는 다시 깨꼬락지 돼가지고 심폐소생술 해야 돼. 그러니까는 잘 된다고 날고 뛰지 말고 조심히 조심히 가. 45 영띠분들은 되게 뭘 많이 바꾸려고 할 거야. 상반기에 못했던 거를 하반기에 차도 바꾸려고 하고 집도 바꾸려고 하고 애인도 바꾸려고 하고 남자도 바꾸려고 하고 여자도 바꾸려고 하고 뭐든지 다 바꾸려고 할 거야. 하반기에 통장도 바꾸게 될 거야.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용 수염을 뽑을 것 같아. 그러면 자기한테 금전이 손해가 됐든 문서가 손해가 됐든 인간의 구설이 있든 이래저래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러잖아. 어른들도 남자들도 여기 옛날에 수염이 제일 중요하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늘은 용 수염이 다 뽑힐 것 같아. 왜냐면 금전에 손댈 수가 있을 것 같아. 문서 갖고 좌지우지할 일도 많아놓고 조금 주위에서 수염을 막 이리도 뽑고 저리도 뽑고 이럴 경우가 많을 것 같아.